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한 3주? 4주 정도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네,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작을 하지 못하였기에, 네,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작했던 그 콘트라 드라이브 스피너죠. 네, 콘트라 드라이브 스피너. 를 제작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설계하고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수정을 하고 프린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설계를 새로 하고, 지난번에는 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데모 타입으로 사출을 했던 그죠? 스피너죠? PLA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맞춤과 간격, 이격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된 게 네, 카본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사출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여기 위쪽에 네, 여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는 사실적으로는 이런 PLA나 이런 카본 성분에 PLA가 섞여 있는 것보다는 ABS 필라멘트를 하는 게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것은 ABS 플러스입니다. ABS 플러스라 해서 내용을 보시면 네, ABS보다 강도가 더 높죠. 그리하여서 그 친구들 옆에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하였는데, 이 ABS를 출력을 하는 게 이 PLA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고, 네, 어려운데 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계열로 사출을 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된 부분은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인테이크 홀이죠. 네, 이렇게 돌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기서 와셔를 넣고 이 친구를 조이게 되는데, 왜냐면 풀업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풀업의 허브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 조절하기 위해서 와셔를 꼈었는데, 와셔를 좀 많이 끼우다 보니까 약간 슬립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도 보강을 조금 해서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포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서포트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탄탄하군요. 네, 서포트를 제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제거할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제거를 하고 오겠습니다. 적당히 제거를 했습니다. 이 파츠는 이 안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아랫부분 이쪽도 아랫부분이죠. 이 가운데 부분도 튀어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또 부러집니다. PLA보다는 이런 서포트를 제거하는 거는 조금 쉽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PLA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뭐 잘 제거가 됐고요. 이제 안에 이런 부분들, 지저분한 부분들은 따로 이제 사포로 샌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표면이 좀 거칠죠. 아무래도 샌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딩을 하고 일단 도색은 하진 않을 겁니다. 흰색으로 사출한 이유가 도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흰색으로 사출을 했기 때문에 도색은 하지 않고 일단 면 가공만 하는 정도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친구는 도색을 하냐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흰색으로 마무리 정리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샌딩을 해보겠습니다.
사포는 220으로 먼저 네, 샌딩을 하겠습니다. 에비스 수질하라 그런지 PLA보다는 샌딩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다 갈았습니다. 뭐 적당히 갈았죠. 한 시간을 간 것 같네요. 아 참네. 뭐 어쨌든 이렇게 다 갈았고 이제 그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가이드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뭐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네? 끼워서 안에 인테이크 라인이 있는 이 부분을 피해서 인테이크 라인이 아니죠. 뭐라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바람 기류들을 모아서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가 네 생겨서 안에 좀 쿨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게 만든 날개? 네 날개 블레이드? 날개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피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걸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안쪽에서 잘못 따게 되면 이 부분이 잠시 잘 잘려나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잘 보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 네 흰색이라서 잘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네 자 잘 풀게 되었죠. 그리고 앞에 콘 부분도 아 콘 부분은 좀 사이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단차가 좀 생기죠? 어떻게 할까요? 살짝 벌려? 밀어? 당겨? 안쪽에서 안 되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민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네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위치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시작 부분과 이쪽의 반대쪽에 시작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요. 이 모양을 본을 떠야 되겠죠. 본을 뜨려면 이렇게 해서 접착면이라서 잘 안 그려지네요. 네, 표시가 되었죠. 그럼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가위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가위를 모양대로 전면이라 가지고 자꾸 가위가 달라붙네요. 뭐 철사를 구부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철사를 이런 모양으로 구부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투명 필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이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큰일 났네. 찢어질 뻔했네. 아까 표시해둔 부분을 시작점으로 만들고 싹 붙여주면 이게 평면이 아니라서 곡선이라서 곡면이죠? 곡선이 아니라
어차피 네, 이 부분을 홀을 파내면서 가공을 하면서 샌딩하면 되니까 해주시고 반대쪽도 시작점을 기준으로 된 것 같네요. 살짝 대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홀을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에 이렇게 크랙이 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 240도로 사출을 했는데, 온도를 조금 높이면, 네,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저전도로 흘려놓게 되면은, 이 ABS지가 잘 붙기 때문에, 본드에, 이쪽은 이렇게 붙이게 되면 됐을 것이고요. 3D 프린터가 여러모로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또 상당히 또 예, 여러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부분들은 그 정도로 흘려놓게 되면 경화가 되면서 붙게 됩니다. PLA도 마찬가지고 ABS도 그렇고 뭐 이게 갈라졌을 때 이렇게 저 정도로 흘려놓게 되면 딱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드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